네, 여기는 사랑도둑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네, 제가 이미 첫 번째 촬영을 마치고 왔습니다. 이 착장을 좀 TMI로 설명드리자면은 원래 없었던 착장인데 이게 더 이쁘더라고요. 저도 너무 마음에 들고 새로운 스타일링에 제가 좀 많이 설레어 하고 있어요.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어떡해요. 잘하지 못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일단 의상은 가죽이고요. 가죽 자켓에 뭔가 트레이닝인데 트레이닝 아닌 되게 편한, 제가 이런 옷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옷들을 넣고 그 다음에 체인과 목걸이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혹시 절에서 나오셨어요? 이거요? 제가 조금 출연하다가 이제 조금 멋을 내보자 해서 가죽 자켓 여기 이쪽에 광장시장 가서 하나 사왔거든요. 저는 지금 굉장히 얼음처럼 얼어있고요. 정말 떨리고 심장이 쿵쿵 뜁니다. 준비한 포즈도 있고 제가 좀 열심히 공부한 것은 저의 밝은 표정인데요. 근데 어두운 표정이 조금 저한테는 힘든 것 같아요. 저희 형들이 공대생 같다고 했는데요. 저에게 잘 어울린다는 분홍 색깔 셔츠와 제가 좋아하는 파란 색깔 들어있는 니트도 있고요. 이 곡에 어울러 맞도록 베이지 바지 입었습니다. 탈색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정말 기억이 새록새록한데요. 이렇게 밝은 머리는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정말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네요. 잘 어울리나요? 이걸 보면서 찍어야지. 요거를? 그렇지. 여기 위에 보면 안 돼요. 이거 네. 보시면 돼요. 이거 뒤집을까요? 구도만. 이렇게 구도만. 팔 조금 아플 수 있어요. 네. 여기는 사랑도둑 자켓 촬영지입니다. 맞죠. 자켓 촬영 뭐라고요? 자켓을 촬영하러 온 스튜디오입니다.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자켓 네. 촬영 컷. 네. 여기 어디죠? 여기는 사랑도둑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아, 맞아. 잘했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번에 저희가 네. 어떻게 보면은 디케이지로 새로운 또 모습을 그 뭐예요? 잘했죠? 잘했어. 새로운 또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이제 기석이는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 이제 첫 모습이죠.
그죠? 네. 첫 모습. 뺑. 각오 한 마디. 저는 활동 중에 데뷔곡이라고 할 수 있는. 그죠? 근데 데뷔곡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네. 아,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를 갈고 무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요. 오. 저 유기석이라고. 오, 유기석. 아니면 이번 앨범 준비를 하면서 나 이거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다. 아니면 준비하고 있다 하는 거. 제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 바로. 바로? 제가 이제 눈을 열심히 멋있게 만들고 있어요. 아니, 눈을 어떻게 열심히 만들어? 눈이 이제 이렇게 흥이 한 눈이 아니라 멋있죠. 다시 멋있게 멋있는 걸 칩시다. 저희 아리 여러분들께 한마디. 우리 아리 여러분들, 아, 저희가 엉뿔 활동 끝나고 나서 동키즈 역사상 가장 긴 공백기를 가지고 이렇게 또 DKG로 새로운 출발을 또 하려고 이제 앞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리 여러분들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또 우리의 새로운 모습과 저희의 행보들도 열심히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행보에 아리들이 있다는 항상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또 한번 해주세요. 아리 여러분들, 제가 나타났습니다. 에? 저 유기석 이름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 저희 세현이 형이랑 민규 형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저희 여섯 명 다 같이 예뻐해 주세요. 하트. 왜 이렇게 귀엽냐. 아무튼 저희 우리 민규, 세현이, 기석이 포함해서 저희 조용히, 재찬이, 저까지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예뻐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씨 한마디 해주세요.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아. 사랑도둑 컨셉은 살짝 힙한 악동 같은 느낌인데요. 이제 힙한 악동들이 자신의 마음을 훔쳐간 사람에게 내 사랑을 가져간 걸 돌려내거나 책임을 지거나 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노래입니다. 제가 사실 아까 촬영할 때 민소매만 입고 촬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사랑도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나오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 또 저희가 이렇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긴장이 많이 되고 어떻게 반응해 주실까 되게 설레기도 한데 되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랑도도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머리 칠해가지고 극강의 ENFP 같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전 ENFP. 사랑도도 자켓 촬영 현장을 보셨습니다. 와! 오늘 다들 어떠셨는지 짧게 한마디씩 해볼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첫 촬영이라서 굉장히 설렜던 것 같아요. 좋아요. 태현이 형.
저는 긴장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너무 다 같이 하니까 행복했고 너무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 자, 만규! 네! 만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활동할 노래 사진 찍는 거니까 너무 기분 좋게 설레는 마음으로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지금 기가 빨개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네, 오늘 저희 또 새로운 컨셉으로 이렇게 아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또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이렇게 또 첫 추억을 쌓는 기분이라서 행복하네요. 오! 네, 저는 너무나도 많이 떨렸지만 떨린 걸 티를 내지 않았어요. 우리 막내! 얼었다! 열심히 했습니다. 재밌으셨나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새로 합류한 멤버들과 함께 네. 저희 사랑도둑 앨범 자켓 메이킹 현장을 함께 보셨는데요. 이제 이번에 발매된 사랑도둑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저희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TKG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